최근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군 당국은 피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행 작전 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홍보원이 지난 20일 SNS에 소해 복구를 위해 전방위적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포스터에는 서울, 대전, 부산 어디든 소해 복구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라는 코멘트가 적혀 있었는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해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을 노예 취급한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국방홍보원 측은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캡처된 사진들이 퍼지면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어제 사과문을 올렸어요. 장병들이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에 감사함을 표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적절치 못한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는 실수를 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여전히 국방홍보원이 사용한 표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15톤짜리 트럭이 쓰레기산 위에다가 다시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이 모이는 수도권 매립지인데요. 이날 밤새 수거해서 버린 쓰레기 양은 3만여 톤. 트럭 900대 분량의 쓰레기산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가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에는 78만 톤의 쓰레기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쓰레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의 증가가 매립으로 이어진다면은 현재 같이 매립 용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늘어나는 쓰레기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올해부터 반입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요. 그 지자체 10곳은 이미 한도를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에만 지자체 37곳이 총량제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00억 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도 부담이지만 5일 동안 반입 중단 조치도 내려질 예정이라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수도권 매립지가 쓰레기로 다 차면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의 사용 연한은 2025년까지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아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설계와 공기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대체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공모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의 남은 땅에다가 쓰레기를 더 묻자는 입장인데 인천시는 사용 기한이 끝나면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